안녕하세요. 서울 나우병원 박종현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구멍 3개 정도 뚫어서 내시경으로 안에 석회가 있는 부위에 석회를 좀 제거를 하고 석회가 있다는 공간을 꿰매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이제 물론 수술이 간단한 거랑 그 후에 재활치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어깨는 항상 칼을 대면 그의 재활치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하시고 있는 일이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수술 자체보다도 재활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걸릴지 내 상태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릴 게 석회성 건염 오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쭉 여태까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을 때 보통 몇 달 정도 지나서 아, 나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겠어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진찰을 해보고 아, 그래 우리 뭐 수술합시다 수술하고 재활 열심히 하면 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금 어깨가 많이 편찮아지신 거는 석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불편하다고 자꾸 덜 움직여서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신 경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 저희 컨텐츠에서도 오십견 같은 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십견이라는 게 그냥 어깨 굳은 거거든요. 어깨는 나이 정상 가동 범위에 비해서 가동 범위가 많이 줄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관절이에요. 뭐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보다 오십견이 심하면 통증 더 심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회 때문에 아프셨던 분도 나중에 너무 아파요 라고 오시는 경우에 석회 자체가 아니라 어깨가 굳어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애초에 내가 석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최소한 석회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여기서 플러스 어깨가 굳어서 통증이 심해지는 건 내가 스트레칭 열심히 해서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뭐 스트레칭한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어깨에 석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게 굳어서 더 아픈 거 막기 위해서 꼭 스트레칭은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영상에서 이걸 좀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